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이 카카오 SM엔터 인수 관련해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첫 재판이 이제 시작이 드디어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역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고의로 그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 김범수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김 위원장 측은 이것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당한 경영권 취득 행위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김 위원장 측에서는 무리한 기소다라면서 비판하면서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는 합법적인 경영 의사결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거래 자체가 장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측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카카오 측의 통화 내역 또 SNS 대화 기록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은 김 위원장 측의 시세 조종 의도를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통화 내역 그다음에 SNS 기록 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범수 위원장 측은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 거래 자체는 장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에서는 그 체결되는 가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간에 정해지는 가격에 따라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일단 김범수 위원장의 입장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어떠한 루트로 우리가 매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또 어떠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네, 일단 그 첫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 또 증인을 어떻게 신청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좀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30일에 열렸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CFO, 그러니까 재무 책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M엔터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라는 점을 검찰에서는 좀 언급을 했고요. 또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김 위원장의 승인 하에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통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또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지난해 2월 28일 배재현 피고인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에게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라 라고 지시한 그런 대화 내용도 제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카카오 측의 시세 조종 의도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에서는 우리가 장내에서 매수를 했다,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검찰 측에서는 일단은 카카오의 김 위원장 승인에 따라서 12만 원대 이상의 주가가 유지가 됐다는 점 그리고 CFO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수를 추진해 나갔다라는 점을 검찰에서는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 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박을 했을 텐데 어떤 포인트로 좀 반박을 했습니까?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논리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매수 자체는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 취득 수단이며 또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는 합법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김 위원장 측의 논리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세 조종이 성립하려면 인위적인 조작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상승은 하이브와의 인수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인수전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또 두 번째 논리고요. 세 번째 논리는 5% 보고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주식 매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의 실
실제 보유 지분이 5%를 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 보고 의무 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공개 매수에 나섰고 장내에서 매수를 했고 김 위원장 측에서는 하이브랑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듯합니다. 아마 뭐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결국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앞으로 카카오의 경영이라든지 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재판 결과는 계속해서 카카오의 뭐 기업 이미지 또 경영 안정성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김범수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의 기업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는 또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경영 복귀도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카카오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범수 위원장이 카카오의 창업주이고 또 카카오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김범수라는 인물이 카카오에서 경영 판단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카카오의 지금 현재 우선 경영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만약에 김범수 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본다면 일단 카카오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일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물이 엎질러졌을 때 그것을 아무리 닦아도 조금 흔적이 남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카카오는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또 투명성 강화에 좀 힘을 쏟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노이즈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요. 이 이벤트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서 아마 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첫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또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또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검찰이 제시한 통화 및 SNS 대화 기록의 신빙성 그리고 그 해석을 두고 또 공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지금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재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와의 재판과 이 김범수 위원장 측의 재판이 병합될지 이 여부도 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와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어쨌든 간에 일정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관련 이슈 좀 짚고 갈 텐데 법원 측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이 기업 회생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티몬과 위메프가 아시다시피 이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기업 회생을 이제 법원 측에 신청을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처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일단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봐라. 채권자들과 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봐라라고 시간을 줬는데 채권자와의 협의가 일단 무산되면서 결국은 법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파산으로 갈 것이냐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이에 대한 결과가 지난 10일에 나왔습니다. 회생 법원에서는 일단은 티몬과 위메프를 회생 절차를 일단은 밟아보자 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7월 29일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니까 약간 한 달 반 정도 만에 결정이 내려진 셈입니다. 이러면서 제3자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 제1은행 상무가 선임이 됐는데요. 이 조 전 상무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 역할을 또 맡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어떻게 회생을 할지 그 회생 계획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련을 해서 12월 27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생겼고요. 그 전까지 채권자 어떤
우리한테 이제 채권자들이 어떤 채권자들이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또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정이 됐는데 이 한영 회계법인은 또 11월 29일까지 이 팀원과 위메프의 상황들, 재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이 팀원과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는 채권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만큼 법원에서는 일일이 송달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할 수가 없는 만큼 공고 절차로 송달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 단계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팀웨프 그러니까 팀원과 위메프 측에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팀원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팀원과 위메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팀원과 위메프의 대표 두 대표는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팀원과 위메프가 결국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마 이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 팀원과 위메프 대표도 역시 인가전에 M&A를 진행하는 방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조금 더 이 투자 유치 부분이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회생 절차가 뭐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진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채권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채권자들은 현재 어떤 스탠스입니까? 네, 일단 TF 피해를 보고 있는 판매자분들인데요.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 비대위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들은 파산이 아닌 회생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서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법원이 TF 측에 자율구조조정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는 실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자들은 일단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한 구영배 대표, 그러니까 팀원과 위메프의 모회사죠. 큐텐그룹 그 구영배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투자 의향을 보인 투자처가 구체화돼서 채권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금 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과연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TF의 미정산 금액이 1조 2,700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반면에 자산 정리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한 3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아무리 정리한다고 해도 뭐 미정산 금액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M&A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어떤 자금이 들어와서 그 자금이 지금 채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변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정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과연 TF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주체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변제율을 낮추고 좀 인수 대금을 낮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내가 만약에 뭐 받을 금액이 뭐 1억 원인데 만약에 100만 원밖에 못 받게 됐다. 이러면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회생 계획안에 동의가 없게 되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못 받게 되면 그 회생 계획안 절차 자체가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회생 절차에도 난관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TF의 운명은 투자자를 과연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M&A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